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소개합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원작은 일본 만화인데요. 혜원이라는 김태리 씨가 역할을 맡은 여자 주인공이 도시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돼요.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1년 4개월 동안 직접 작물을 키워서 요리를 해먹고 오랫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과정을 치유하는 영화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답게, 봄에는 봄답게, 여름에는 활기차게, 가을에는 답을 찾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혜원이랑 닮아있는 것 같아요. 태리 씨는 인간적으로도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무언가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면이 없는 굉장히 영리한 배우인 것 같아요. 오, 우리 멋진 훈남 재하네요. 완벽한 영농 후계자의 자태죠? 양파 심어봐. 올겨울은 이제 양파가 잘 될 것 같은데? 부자에는 뭐 사기나 단말이 그런 건 없잖아. 서울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청년입니다. 유승열 씨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열정과 애착,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저의 단짝 은숙이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수다 떨고 장난치다가 정말 베프가 됐어요. 은숙이는요, 도시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게 유일한 꿈인 귀여운 친구입니다. 기주 씨는 그런 밸런스가 되게 좋은 배운 것 같고 성실함과 진지함이 있는 친구 같아요.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부드러우시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시죠? 감독님 덕분에 저희 세 배우가 똘똘 뭉칠 수 있었어요. 항상 웃음 가득한 현장을 만들어주셨거든요. 4계절 동안 촬영하면서 이제는 가족같이 느껴지는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카메라에 담아둘 정도로 너무 정들었어요. 최고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엄마 보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리틀 포레스트에 빠질 수 없는 사계절의 풍광. 진짜 아름답죠?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할 맛깔나는 음식들! 빠밤!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요리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적으로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 소개를 해야 되겠다. 촬영하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요리법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영화를 통해 관객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꼭 보러 와주실 거죠?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스러움. 리틀 포레스트는 위로다. 리틀 포레스트는 여유다. 리틀 포레스트는 휴식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2월 따뜻한 봄에 찾아옵니다.